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포기했던 던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물론 던전까지 오는 부분은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스킵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지만 보스 등장신이 또 나오네요. 하긴 거대 물고기가 던전 보스죠. 여기 있다. 시작하자마자 맞았네. 같은 부메랑. 그래도 하트가 저번에 그 뭐지 여신한테 갔다 와서 되다이긴 합니다. 좀 가까이 오기 좀 보내야 되겠어요. 아이고, 좀 문제가 있는데. 안 나오고 별 수 없네. 어디서 올려나? 앞에서 온다. 나비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었나. 아이고, 또 먹혔네. 어쩔 수 없죠 뭐. 요정 버프를 받았고요. 지금 한대 때리고 좀 멀어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어딨어? 앞쪽인데. 내려가서 때려주죠. 부메랑 한번 다시 날리고 또 안 맞았어요. 분명히 돌아오는 길인데 안전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화기 안 돼가지고 올라오나요? 어, 맞았다. 이번엔 맞았습니다. 어, 뒤로 넘어가는데 맞네요. 잘 꽤 많이 따랐는데 화살로 되려나? 쓸려서 같이 데려왔는데 안나 올라가야죠. 방향은 이쪽일 텐데 부딪힐 걸 예상해서 약간 뒤쪽으로 했고요. 기절시키는 정도. 아, 이게 이번에도 막 기절했나 보네. 기절시키고. 열의를 해줘야 되는데 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짧네. 바로 아래인 것 같은데 못 때리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럼 불화사? 그냥 기절만 시키네요. 어차피 지금 한대 맞으면 죽을 거라서 제가요. 목숨을 사리고 있습니다. 하시고 어딘가로 가셨어요. 앞에 있다. 뒤쪽이었고요. 기절시켰다. 내려가보자. 옆에 있는데 먹혔어요. 분명히 입에 아니었는데 박시긴 하네요. 진짜 마지막 요정이었고 이쪽으로 일단 피신했습니다. 어느 쪽이죠? 부메랑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서 먹히러 갔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절과 동시에 때리고 돌아왔는데 아시겠지만 부메랑이 안 먹혔어요. 공격 모드일 때는 무시하는 건가. 잡은 건가요? 좀 어이없게 끝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던전 보스가 좀 많이 때려서 그런가 잘 안 죽었거든요. 아무튼 생각보다 별로 안 때린 것 같은데 깼습니다. 성공했어요. 기분은 좋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 던전 보스도 끝났고 네 번째를 진행하면 우즈라에 가면 전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저는 개구리 미션을 하나도 못 해나갔고 좀 걱정스럽네요. 지금 새로 시작한 거고 위치를 대충 다 알고 있어서 첫날에 던전 하나가 끝났습니다. 로마니 이벤트를 해볼까?
있을까나? 뭘로 해놓지? 그쵸, 옥샷. 근데 밤이라 안 놀아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새벽 2시면은 외계인들이 올 거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문제는 새벽 2시까지 매우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이벤트도 좀 같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렇게 풀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저기 키튼 가면이라고, 카페이가 쓰고 있는 가면 쓰고 오면은 여우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얻으려면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세척장? 어? 여기로 나왔어. 세척장 쪽 편지 기다리다가 끝났었던 그 이벤트거든요. 그것도 보고 마지막 날 못 가서, 아 여기도 들어야 되는구나. 참 일단 마을 가서 폭탄 좀 사오죠. 외계인 도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재도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할 때도. 빼죠. 아, 또 잘못 눌렀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네요. 아, 왜 또. 됐다. 둘, 셋, 넷, 다섯. 여기였죠 아마. 고론 가면 쓰고요. 하긴 바로 날아가면 되겠구나. 설마 약속 안 잡았다고 미션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려나 싶긴 한데. 세팅을 지금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에폰 하나 타죠.
그래도 벌써 10시가 됐네요. 문이 안 열리겠지만 어차피 요 목장이 털리는 걸 막는 거라서 일단은 느리게 해놨던 시간에 좀 풀겠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 빨리 가니까 쪽으로 올라왔고요. 게임 시간으로 2시간만 있으면 돼요. 해 뜰 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긴 한데 느리게 해놓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빠르면 다가오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도 문제예요. 뭐가 됐든 뭐 쉽진 않습니다. 저 뭐지? 시커스톤인가? 좀 기다려보자.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설마 낮에 약속을 안 잡았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좀 걱정스럽긴 한데 2시가 됐고요. 나왔다. 이제 슬슬 외계인들이 나올 것 같아요. 2시 반? 내려왔네요.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 녀석은 계속 여기서 리스폰 되네요. 많이 다가오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뒤쪽에 이런 녀석도 있을 테고 와서야 잡고 아직 안 왔네요. 저기
가지가 되고 있고, 아이고 여기 버렸네. 그 다음에 요 녀석, 어 놓쳤다. 안돼 망했어요. 아 끌려가겠네요. 근데 이걸 끝내야 그 우유 파는 주점 회원권을 얻을 텐데 실패했네요. 한 시간은 버텼나? 뒷녀석, 그 앞에 녀석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 감이었습니다. 몇 시죠? 4시면, 5시면 1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시간 다시 느리게 바꿨고요. 이제 다음 던전이 밤에 가야 됐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낮이 돼서 저녁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F1를 부르죠. 앞에서 오나요? 어디서 오는 거야? 벽을 뚫고 온 건가? 일단 내려서 돌멩이 가면 좀 생각나니까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훅샷 쓸 수 있나? 설마 했는데 안 되고. 전주가 풀렸나 봐요. 아니야, 그냥 앞에만 봐줘.
정도가 되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담배 아저씨가 있네. 출근하시나 봐요. 밤이 돼야지 진행됐던 기억이라 시간을 빠르게 하는 노랜데 밤으로 보내주네요. 밤으로 보내주네요. 시간을 좀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꿀병사들이 못 알아보는 건가? 노래는 공격인데 전혀 공격을 안 받고 있네요. 시간 다시 정상으로 풀고 있습니다. 밤까지 너무 길어요. 이제 7시네요. 여기는 좀 기다리는 걸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꿀병사들 토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면 하나 쓰면은 대화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모여서 바퀴 돌고 있으니까 한번 바래볼까요? 화가 안 되네요. 계속 생겨나는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회전뱅이. 회전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구멍이 나왔네.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 그냥 돌이나 캐려고 놨는데. 잘 쓸 일 없네. 쥐폭탄이 나왔습니다. 요 거대 해골이 일어나서 움직일 텐데 그때 여기 지나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11시. 둘째 날도 쓸데없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의가면이나 찾을 걸 그랬나 싶긴 한데 시간 다시 느리게 바꿨고요. 격전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느린 게 편하죠. 12시인데 안 일어나나? 아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들어가려면 노래를 배워야 되는구나. 보통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배우는 건가? 또 쓸데없이 시간만 놓친 건데. 목장의 블랙 귀신. 뭐라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 할 길이 없네요. 일단 둘째 날도 쓸데없이 지나갔으니 첫날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